자, 네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인간관계에 좀 목을 매지 않아요. 원래부터 목을 매지 않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목을 맸던 사람이에요. 목을 맸는데, 저도 이런저런 좀안 좋은 경험하고 난 뒤로부터, 관계에 목을 맺지 않게 됐어요. 뭐, 관계에 목을 맺지 않아도 편하냐? 지금 너무 편합니다. 물론, 뭐, 관계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긴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인간관계를 맺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인간관계를 완전 단절하고 살아라. 완전히 끝내라. 또는 뭐 단절하고 살아라. 철저히 혼자가 되어라. 이만이 아닙니다. 관계는 유지하되 이 관계에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관계에 집착하거나 목매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한테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상처 있는 건 본인입니다. 이 말을 아마 EH님은 뼈저리게 공감하시겠네요. 저는 영화랑 우정, 영화랑 사랑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인간이 지어낸 일종의 그냥 약간 좀 희망 같은 말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관계를 그렇게 집착하고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배신당하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물론 이거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경험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에 못 미는 사람들이 대부분 의존적이거든. 의존적. 그러니까 수동적이라 해야 되나? 관계에 못 미는 사람치고 이렇게 이용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느껴보니까. 관계에 못 미면 뭔가 그뭐 관계의 모임에서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리더가 시킨 대로 쭉 가.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난그 사람 믿고 그 관계가 좋기 때문에 또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금목자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막 나한테 나쁜 목적으로 다가와도 그게 나쁜 목적인지 잘 몰라. 관계 목매면 이성적으로 판단이 힘들거든요. 이성적으로. 어떻게든 관계를 깨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좀 비상식적인 어떤 행동을 해도 당장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있는단 말이에요. 나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날 등쳐먹으려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겪어본 결과 관계를 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무 거기에 좀 매몰되어 있는 분들은 항상 당하더라고요. 당해요. 이런 경험 다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게 되면 좀 저처럼 되는 분들이 많을 거 생각해요. 관계에 목매지 않는 분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게 관계 중심주의다 보니까. 그래서 사기를 잘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하는 것 같아요. 관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다 보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기가 많잖아요. 여러분 사기가 근절되는 생각하죠. 근데 근절되기 쉽지 않습니다. 더 있으면 되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 특유의 관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학연 혈연 지연의 어떤 관계 중심적인 사고를 굉장히 깊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물론 지금 젊은 세대는 이게 좀 덜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잖아.
대부분 여러분 사기라는 게 학연 회전 지연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기는요, 모르는 사람한테 못 칩니다. 관계 중심에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오셨네요. 예, 네, 여러분, 사기에 웬만한 거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못 칩니다. 아, 진짜입니다, 이거는. 보이스피싱 말고는 칠수 있는 게 없어요. 투자 사기도 여러분 있잖아요. 대부분 관계입니다. 대부분 관계 한 생각해봐요. 모르는 사람 투자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여러분? 안할거 아니야.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기 당하기 싫죠? 그럼 너무 관계에 매몰리지 마시고 그 관계 믿지 마십시오. 보통 우리가 사기 당하는 건 뭐냐? 믿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사기쳤던 사람,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내 돈을 들고 튀었습니다. 믿었던 공인중개사한테 전세 사기 당했습니다. 믿었던 친구한테 투자 사기 당했습니다. 동업 사기 당했습니다. 이런 거 진짜 많죠. 대부분 이게 따라다닌다니 꼬리표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믿음이라는 것도 신뢰라는 것도 관계 어느 정도 형성돼야 할수 있는 겁니다. 관계가 많이 형성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너무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사람도 믿지 마시고요. 내가 누굴 믿고 있다는 마음을 상대방한테 쉽게 보이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내가 연애에서도 맞아요. 연애에서도 너무 좋아하는 마음을 겉으로 너무 대놓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이 그런 거 예쁜 여자 헤벨레거려가지고 막 홀린 것처럼 하는 거죠. 그것도 보이면 안 돼. 그것도. 나이 사람한테 홀렸습니다. 이거 보이는 거예요. 그게 후구 되는 거 아니야. 남녀 관계에서도 너무 이렇게 관계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너무. 그 사람 하는 말을. 아마 이 얘기하면 찔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관계에 그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관계가 10년, 20년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네. 아무리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뭐 나는 그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나랑 뭐 같이 이어갈 생각이 없다거나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실망감 줬다거나 그러면 떠나요.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잖아. 나이 사람 사랑해도 상대방이나 사랑하지 않으면 뭐 떠날 수 있는 거잖아. 나이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해도 상대방이나 친구로 생각하지 않으면 끝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너무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좋아하면 상처 있는 건 본인이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 너무 많이 그 사람한테 과하게 기대면 어차피 그 사람은 떠날 건데. 어차피 내 곁을 뭐 멀리 떠날 건데 뭐 그렇게 많이 좀 집착을 하냐는 겁니다. 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상처 있는 게뭐 스트레스 받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상처 있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에서.
근데 상처를 잊지 않는 연습도 해야 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을 졸이지 않는 것. 이 주마구는 말 좋죠. 근데 친구 사이도 죽을 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사람들한테 의존 안 해야, 너무 상대방을 믿지 않아야 그 관계도 오래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이런저런 이유로 연락이 안될수 있고, 아니면 뭐먼 데로 갈수 있고,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내 곁을 떠날 수 있다. 언제든지 이 사람이 내 편을 안 들을 수 있다. 내 옆에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야 내가 좀 오히려 홀가분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뭐, 독고다이가 돼, 이게 아니라, 사람 만나되, 너무 그 관계에 들어가려고 아등바등거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너무 막 그렇게 막 형님처럼 막 따르고 막 의형제. 난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나이 먹어서 안 좋아하는 말이 의형제야. 의. 의 따지는 사람들이 잘 깨지더라. 오늘 왜 이렇게 팩트가 좀 세죠? 내가 죄송하지만. 네. 의 따지고 뭐, 어? 맨날 술 마시면서 뭐 도원결의? 도원결의 한 사람이 다음날 잘 싸우더라고요. 맨날 그 맥주잔 가지고 야, 우정 영원하자. 이거 마시는 순간 우리 끝까지 가는 거 해놓고서 다음 날 되면 어? 서로 이제 그 맥주병 때리고 있고 막 그러고 있어. 경찰서가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중마 사자성어 많이 쓰잖아 내가. 안 좋아하는 사자성어도 그냥 중마고하고 도원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원결을 맺히잖아야 나중에 오래 볼수 있는 것 같아. 편하게. 그러니까 좀 부담 안 되게 볼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적절한 이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여러분들 그 야인시대에서 그 김기용이 이정재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 모든 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제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틀려가지고 서로 싸우거나 헤어지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 모든 관계에 적당한 거리.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도 영원하다는 생각 가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